이쪽으로 나와서 지금 보셔야 돼. 이제 한 요만큼 나오게, 이렇게 나오게 된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봐야 돼요. 자, 오늘은 끊어치기 어떤 뭐 기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플러스냐, 무회전이냐, 마이너스냐, 뭐 이런 배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은 두 목적구가 이렇게 한 포인트 정도 중심에 서 있어요. 포인트의 중심, 이 포인트의 중심, 이것도 좀 보셔야 되고, 관찰할 게좀 많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끊어서 만약에 많이 끌어가지고 뒤쪽으로 빠지면서 상대방한테 공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설명드릴게요. 노란색으로 1 목적구를 100% 친다라고 생각하고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100% 치면은 두 공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거예요. 두 공에 중심에다가 큐를 올려놓으시면 100% 치면 일로 옵니다. 정말. 그럼 이 1접근은 1, 2, 3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은 플러스로 넷이 3팁을 주시고 원쿠션을 쳐서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 일격구가 이쪽으로 오게끔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당구를 치기 전에 다섯 가지 법을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암기도 하시고. 그게 뭐냐? 첫 번째 두께, 두 번째 당점, 세 번째 팁수, 네 번째 탑법, 다섯 번째, 그렇게 어려운 신조절. 예. 신조절하기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왜 신조절이냐면,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두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신조절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공을 치시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살펴보시면서, 다섯 가지 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가서 빨리 칠 수가 없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자, 두께 얼마 맞추면 될까요? 두께. 일단 두 공의 중심 올려놨을 때, 여기가 100%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 앞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겠죠. 그럼 이게 입사가 반사각이 되겠죠. 예. 네. 자, 두께 얼마 맞추면 1접구를 이 당구션 요 근처 어디다가 보낼 수 있을까요? 양자리에다가. 양현이, 두께 얼마 맞추면 될까요? 80% 네. 또, 김혜님은? 네. 오래간만에 우리 권프로님. 네, 권프로님. 70. 네. 70. 그러면 이제 하기를 한번 해보시자는 거지. 이 공으로 노란 공이 순간 하얀 공이라고 생각하면서 100%에다가 딱 빠시 갖다 놓으세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심점으로 이 당구선 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려고 그러면은, 예? 자, 여기나 조금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럼 두께가 얼마예요? 이제 노란 공으로 1접구를 봤을 때, 이쪽으로 두께를 치고, 이쪽으로는 당겨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치지 말고, 이쪽으로 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두께 얼마야? 아니, 어떤 분은 60이고, 어떤 분은 70이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뭐.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요거 더 중요한 건, 한 포인트 거리이기 때문에, 끊어치시면 요 뒤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못 맞힌다, 이렇게. 그러면, 넷을 주면서, 그한 70%, 80% 그 사이에다가 주시고, 큐는 어떻게 치시면 돼?
그냥 앞으로만 밀면 되니. 그냥 앞으로만 조금 시원하게, 잠깐 시원하게 밀어서 친다고 생각하고, 저 일적구가 어떻게 오나 한번 보시자. 자, 권프로님, 간만에 보니까 어떠세요? 네, 너무 오래간만에 안 오셨어요. 네. 자, 두 번째. 또, 우리 시부로님도 요가도 보셨죠? 자, 두 번째는 부회전 갖고 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계당점으로 뭐 6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께는 90% 되는 느낌으로 지금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플러스, 무회전, 마이너스 어떻게 서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요걸 좀 이해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내일은 응용하는 방법. 네. 자, 지금은 100% 치면 어디로 가나 한번 살펴보세요. 조금 잘못 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코너를 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두께 90% 빼면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무회전 6시로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6시에다가 90%를 시작해서 일적구 오는 거 보세요. 이쪽 맞고도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쭉 각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무회전 마이너스 이해시켜드리는 시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역회전 마이너스라고 그러죠? 자, 지금은 또 한 번씩 또 보세요. 100% 치시면은 단쿠션 걸리게 해놨어요, 제가. 그러면 또 두께를 90%를 치셔야지. 지금 몇 시 당점에? 당점 몇 시에? 그렇죠? 7시죠. 여기서 우리 김혜님이 책 웃으십니다. 7시를 마시셨어. 네. 김혜님은 앞으로 천년 꽃이세요?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단쿠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조금 전에는 코너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첫 번째는 장쿠션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 있죠? 당구대 중심 센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게 지금 넘어간 거죠. 아까 플러스 칠 때.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90%에 7시를 주고 내가 툭 밀어서 이 공을 마치고 저 공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래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세 공을 치시면서도 설령 이적구 쪽으로 오게 할 수 없는 공도 있어요. 실제로 게임을 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금방 이렇게 쳤잖아요. 숙으로 일적구를 쳐서 이적구 마치고 일적구가 쭉 내려갔다가 지금부터 내가 잡으면서 이해시킬게. 여기서 쓰든 조금 더 가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쿠션 맞고, 이 10선 안에만 들어오게끔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플러스, 자, 지금의 공은, 부호공을, 큐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두 공이 저 가운데다 올려놓으면 여기가 중심 센터인데 조금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운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적구를 원, 투, 쓰리로 돌리는 거. 네. 그러면 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은
요렇게든 또 요렇게든 이해시켜드리면 100% 치면 일로 가니? 예. 어느 정도는 돌려서 짧게든 조금 길게든 1 목적골을 1, 2, 3 쿠션을 맞추면서 이 목적골로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건 내가 이제 미리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포인트 거리에 1족구의 중심 여기다 놓고 2족구의 중심 요 포인트에 놓고 한 포인트에요. 요 거리면 밑이 3팁이면 끌지 않아도 힘하게 쭉 밀어만 놔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공간이 공 두 개 정도 떨어진 공간이에요. 조금만 더 끈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렇게 여지없이 빠져요. 그래서 큐를 쭉 앞으로 미는 걸로. 자, 보시면 밀시의 그 방법으로 좌우공을 쭉 밀어서 치시면은 일자구가 쭉 내려오는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못 내려오는 거죠. 보시면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만약에 더 내려왔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라도 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뭐 어떻게 하나 치고 어떻게 치면 개수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수님이지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를 시켜드렸고 이번에는 무회전을 가지고 치는 방법. 그러면 두 공을 바라봤을 때 느낌상 저 코너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공인데 이것도 플러스 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 시선 안 하고 있는 것만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는 거예요. 대신 지금 보고 이제 직접 맞추셔야 돼요. 직접 맞추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맞추고 안 맞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적골을 좀 보시다는 거예요. 설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끌어치기 이거 저것도 못 맞추는 이러시는 거 없겠지? 권프로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도 단쿠션을 바라보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두께는 이 정도 기울기면 90%가 편안한 두께예요. 단쿠션은 7시 3팁에 큐를 내가 멀리 미는 걸로 해갖고 지금 여기 맞았는데요. 여기 아 9포인트. 자, 공 한번 보세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뭐예요? 시선 안에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목적구들이. 그러면 뭐예요? 넘버원. 이렇게 이해 좀 시켜드립니다. 이해 잘 하셨습니까? 잘 됐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아니. 이건 그냥. 네.